자, 우리 8일 동안 뭐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 봉사는 힘들었어요?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어나가면서 거의 된것 가장 기억에 남는 거? 같아요. 아이들 보는 게 제일 큰것 아, 네. 우리 우크라이나 BTS. 자, 한마디 해주세요. 우리 또 자원봉사 또 하고 싶어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영상 보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하면서 느꼈던 거 항상 느껴왔던 거좀 알려주시죠. 뭐 봉사활동이 말만 어렵지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사단은 했지만 네,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 덕분에 우크라이나 많이 알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봉사 어땠어요? 너무 뜻깊었고요. 힘들었는데 다 같이 하니까 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아, 네. 다음에도 만약 이런 게 하면 또 참여하실 건가요? 대여만 주시면 네. 우리 또 오겠습니다. 간호사분들,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좋은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네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708일에 우리 의료봉사를 다 마무리하고 멤버들 모여서 이제 마지막 말씀 있겠습니다. 우리가 목적했던 거에 봉사의 그 많은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한90% 이상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너무 그것 때문에 기쁘고요. 안전하게 다들 큰 사고 없이 다녀온 것만으로도 너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스마트 의료봉사 개념이었는데 그것도 평가 좀 해주시죠. 스마트 의료봉사도 많은 그 기기들을 가져갔었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런 어떤 그 제가 또 이런 인터넷 환경이 잘안 되는 곳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저기 개발하는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 같이 마지막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